애런 브룩스가 이제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지금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왔죠. 네, 내가 쓴 거고요. 내가 쓴 거예요. 정규 시즌 35경기를 어제 경기 포함해서 그래서 35경기가 남았었죠. 이제 34경기가 남았지. 원투쓰리 펀치의 한 축이었던 애런 브룩스가 미국에 출국을 했어요. 이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브룩스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신호위반 차량이 브룩스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브룩스의 첫 첫째 아이가 이제 3살짜리 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올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올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웨스틴이라고 하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자녀가 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렁했겠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고의 피해가 좀 크다 봐. 여러분, 신호위반 사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을 좀 주고 오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브룩스가 잠깐 이제 가족들을 보러 갔다 오겠다. 네요. 그러니까, 몰라, 브룩스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단에서 소식을 받았겠죠. 가족들 소식을 받았고, 그래서 단장이 바로 항공편에 연결을 해줬다 그래요. 조기현 단장. 조기현 단장은 서울에 있었을라나? 어쨌든 드래프트 관련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일찍 출발하는 항공편을 연결을 해줬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 비행기로 떠났대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낮에 광주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고 저녁에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제 올해 봄에 사실 4월 말에 애드리안 샘슨이 미국에 잠깐 다녀왔었거든. 근데 이제 부친의 임종을 지키느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임종을 지킬 수 있게 가족들한테 보내줬었고, 그래서 이제 임종을 지키고 아마 장례는 아마 다른 가족들한테 맡기고 돌아왔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부친이 그런 얘기 했겠지. 장례까지는 있을 필요 없다. 가서 팀에 합류해라. 예전에 아마 로저 클레멘스도 330승인가 340승인가 하던 그 경기 때, 뭐냐, 모친이 장례식보다는 경기에 나가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클레멘스가 아마 그 경기를 아마 이겼을 거야. 로저 클레멘스도 그 모친상 당하고 첫 경기를 아마 1실점인가 2실점인가 하고 이겼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브룩스도 이제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미국 갔는데, 그래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다른 데 갔다 왔으면 가족 관련 문제로 그래 외국인 선수들이 집에 한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비어요. 선발 로테이션 한번 정도 걸으면 돼. 근데 지금 이 시국이 시국 문제라서 샘슨이 이제 임종을 지키고 돌아온 다음에 2주 자가 격리를 한다며 합니다.
브룩스도 예외는 아니거든. 그래서 갔다 오면요, 바로 템플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주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하고 몸도 풀고 하다 보니까 다리 비우는 시간 최소가 3주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자가 격리를 하면 그동안 팀 훈련은 못 하잖아. 팀 훈련은 못 하기 때문에 그 아예 펜션을 빌려다가 그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에드리안 샘슨도 펜션 빌려서 훈련했고, 에디슨 러셀 같은 경우는 그 시즌 중간에 교체돼서 온 외국인 선수도 팀에서 펜션 빌려가지고 외국인 선수들 그 경기 훈련 다 거기서 지원. 그래서 제 브룩스도 펜션에서 2주 자가 격리 훈련 할 거고. 근데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훈련이 좀 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지금 리그 6인데 어제 하나가 5회 한이닝 그 4득점으로 두산 잡았더라. 어제 하나가 두산을 또한 경기 잡아줬는데 기아도 졌어. 심지어 양현종 선수가 등판한 경기를 무득점으로 졌어요. 근데 이제 에런 브룩스가 23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해서 11승 4패 2.50에 완투 한 경기 포함해서 150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어. 물론 삼진 잘 잡는데 원래 브룩스의 장점은 땅볼 유도거든. 땅볼 유도가 진짜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퀄리티 스타트 23경기 중에 16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였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9월 27일까지 2연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월에 못했던 3연전을 다시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경기가 10월 18일 이후인데, 문제는 이때까지 복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가 격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가족들의 현재 건강 상태가 그래도 좀, 그 생명의 지장이 없다는 것만 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좀 생활에 일상에 좀 얼마나 빨리 복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거든요. 이제 브룩스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귀국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더라도요, 이제 투구수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정규 시즌 안에 복귀가 아마 안될 거. 현실적으로 지금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요, 정규 시즌 복귀는 힘들어요. 정규 시즌 복귀는 힘들고, 만약에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면 그대로 시즌 아웃이에요. 그렇고. 근데 이제 브룩스가 난 빨리 복귀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뭐냐, 투구수 다 끌어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막 부진해봐. 그러면요, 빨리 돌아오는 게안 돌아오는 것 마냥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정규 시즌하는 이제 사실상 에런 브룩스를 빼고 나머지 전력으로 남은 시즌을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근데 그래 시즌 포기한 팀이라면 그래 그냥 그올 시즌 수고했다 다음 시즌에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브룩스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요 재계약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요. 내년에도 함께 할수 있는 여지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일단 아마 포스트 시즌 준비를 위해서 아마 돌아올 거야. 그리고 마무리 캠프는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빼고 하거든요. 마무리 캠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여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쪽 스타일 선수들은요, 그 시즌 끝나면요, 그냥 바로 집에 가요.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트렌드 있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개인상 수상이 예정이 돼 있는 선수, 그러면 한국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나 그래도 빨리 돌아와서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시즌 막판에 불펜 투수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선발 스타일이거든. 참 9월에 선발이야 3.10으로 제일 좋은 팀이었는데 문제는 불펜이 ERA가 7.20으로 9등이라는 거야. 10등은 내가 보기엔 보나마나 하나야.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펜 ERA가 7.20인데 이 와중에 브룩스가 이탈을 했어. 그래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지. 브룩스 빨리 돌아오라. 그 어제 경기 보니까 몇몇 선수들이 모자에다가 웨스틴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에런 브룩스 아들. 아마 스프링 캠프에서도 한번 만났을 거야.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에서도 한번 만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좀 이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모자에다 웨스틴 브룩스 막 이름 쓰고 막 뛰던데, 어때요? 근데 졌어. 근데 졌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치명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요, 이게 얘기를 하면요, 좀, 브룩스가 올해, 정말 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기여한 바가 엄청 크잖아.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진짜 많이 기여를 했고, 솔직히, 진짜, 올해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도 브룩스는 재계약해줘야 돼요. 사실, 한 시즌 선발 한 자리 책임져달라, 이렇게 데려오는 선수를 안 쓴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양현종 선수하고 드류 가능한테 맡기고, 준 플레이오프에 에런 브룩스를 등판시킬 수 있어. 왜냐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쵸. 아무래도 가족 특히 갓난아이가 스쿨을 다녔다는데 아이 아빠가 누가 그 뭐냐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룩스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에런도 그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빠지면 가족들 얼굴 보고 오는데 최소 1주가 걸릴 거고 갔다 와도 2주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러면 시즌이 끝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24, 한 3주 계산해 볼게요. 37, 14일. 그래. 일주일 얼굴 보고 와도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선발로서의 그 투구수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할 거예요. 거의 한달 공백이야. 근데 타이거즈가 물론 잔여 경기가 진짜 많이 남았어요. 타이거즈가 아마 10팀 중에서 경기를 제일 적게 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즈는 이제 올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지. 근데 지금 타이거즈의 그 다른 팀들하고의 그 승차를 감안하면 지금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못 따라갈 승차면 그냥 이제 올해는 쉬고 내년 준비하자. 약간 이런 취지가 됐을 텐데 그럴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제 한 경기 등판하면 최소 6이닝 이상은 먹어주는 투수가 빠졌다는데 평균 이닝이 6이닝이 넘어요. 브룩스 등판 경기도 보면 진짜 이닝이 높다. 놀라운 거는 완투 한 경기 한 경기잖아. 근데 완투 경기는 5이닝이다. 강호콜드예요. 강호콜드로 완봉승한 경기 있잖아. 근데 그 경기도요 충분히 그 완봉승으로서 같이 인정은 할수 있는 게그자그녹그 전에 녹게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빨리 내가 빨리 이겨주겠다 하면서 그 투구수를 진짜 짧게 짧게 던져가지고 땅볼류도 다 해가지고 그한 10대 0인가 그걸로 강호콜드를 해버린 거야. 진짜 그것도 대단해. 그것도 실력이야. 경기 빨리 끝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 아마 이번에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들이 막 인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진짜 팀 전력이 엄청난 그 요소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에런 브룩스, 드루 관용, 프레스턴 터커 세명다 내년에 재계약이야. 세명다 재계약할 가능성은 없고요. 근데 관용은 만약에 브룩스보단 조금 못하거든. 근데 좀 간당간당해. 근데 드루 관용 같은 경우는요, 그 내년에도 데리고 가야 되나 이거를 고민을 할 정도로 못하진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 드루 관용도 좀 이제 브룩스한테 밀려서 그렇지. 그 관용도 땅볼류도 잘해요. 어쩌면 브룩스하고 관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양현종 선수가 조금 그 주장으로서 집중하면서 좀 마운드에서 좀 부담은 덜 갖고 물론 지금 성적이 저러니 9월에 승리가 없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양현종 선수가 좀 자기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좀막 엄청나게 중압감을 느끼고 던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 양현종 선수도 최근 몇년 동안 엄청 많이 던졌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조금 좀숨 고르는 시즌이 필요했어. 그랬던 만큼 좀 이제 그거죠. 아, 왜 모기가 있지? 그래서 올해 어쩌면 양현종 선수가 이제 다른 팀 타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다른 투수들이 등장해서 잘 던져준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양현종 선수 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경기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룩스 가족들이 좀 그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게 다행이고 몰라 켄자 이제 브룩스가 아마 저녁에 비행기 탔으니까 아마 늦어도 내일 아침?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이면 그 켄자스시티가 한 저녁쯤 되거든요. 오늘 아침쯤 되면 이제 켄자스시티가 저녁이 되는데 아, 그 안에 도착 못 하겠구나. 그 안에 도착 못 하겠네. 한 늦어도 한 오늘 밤에는 도착 소식이 아마 알려질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만나보고 아마 이제 브룩스가 구단에 연락을 하겠지. 가족들이 그래도 다행히 뭐 의식 있고 크게 아프지 않다. 나뭐 잠깐만 있다가 곧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에서 퇴원한 거 확인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그런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 요즘 같은 시국에 진짜 아픈 거 조심해야 돼요. 참 리그 전체가 놀랐다 이번에. 선수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게 진짜 이거 리그 전체가 놀랄 일이야. 그러니 뭐. 잘 다녀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잘 다녀와서 건강하게 포스트 시즌 갈수 있길 바랄게요. 기아가 포스트 시즌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어. 상황이 썩 좋진 않아. 뭐 그래요.